안녕하세요. 정선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몰카를 하나 준비했는데 아파서 쓰러져 있을 생각입니다. 근데 그냥 쓰러져 있으면 좀 식상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장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분장이냐. 신비오트라는 물질에 감염이 된 바로 베놈. 바로 베놈 분장을 하고 뭔가에 감염돼서 쓰러진 척 누워있을 생각입니다. 과연 베놈으로 변한 아들의 모습을 본 박유사님의 반응이 어떨지 지금 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을 해주실 분이 지금 도착을 해서 거실에서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특수 분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못해도 한 3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씻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초췌한 모습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료가 짜라라라따 짜라라라 어마어마하죠? 어?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반갑습니다. 네. 메이크업하고 있는 홍한석입니다.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냥 거침없이 바로 예, 들어갑니다. 물백, 아 부끄러워. 그리고 어때요? 잘 씌워져서. 아. 이거 그거잖아요. TV 보면은 골룸 분장할 때 이걸로 하는 거죠? 와, 잠깐만. 와, 와, 와. 잠시만. 안 돼. 뭐야 이거? 어, 궁예인데? 어, 오늘 궁예 분장인가요? 마구니가 꼈어. 마구니가 꼈어. 점점 베놈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놈이 매력적인 이유가 영웅도 아니고 악당도 아니고 약간 독특한 캐릭터여가지고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언제 나온다 했죠 그게? 10월 개봉이에요. 10월 초. 오 진짜 검은색으로 다 칠해가니까 이제 점점 베놈 느낌이 점점 나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생고기 씹어먹다 온 것 같은데 지금?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의사선생님이 오시면은 의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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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선생님 역할을 도와주실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기하고 있는 노수성이라고 합니다. 의사가운과 청진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톤으로 한번. 네. 정선호 씨가 그 신발에 그 뭐가 좀 누르셨는데 만지셨나봐요. 근데 이 만지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물질이 신비오트라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네, 여기까지. 네. 아주 의사톤. 아, 좋습니다. 의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굉장히 아프다. 빨리 와달라 하면은 이제 차 타고 오시면서 걱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기 증세가 좀 보이는데 내가 약을 사러 가기 좀 그렇다. 엄마 좀 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 한번 여보세요? 어, 너 목소리 왜 그래? 나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가지고 네. 약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걸리라고 어디라고 시켜다 보고 약을 사오래 거기를 약 좀 사다 주면 안 돼? 나 진짜 미안해. 내, 근데 별로 심한 건 아닌데 지금 움직이기가 좀 그래서 그래. 별걸 다 먹었네 또. 아니 어떻게 또 약까지 사갖고 그래요? 감기약 좀 사다 줘. 아 찍어 먹었어. 어? 그거 찍으라고. 안 돼! 약 사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찍어 주세요! 찍어 먹었어! 40분 뒤쯤에 슬슬 카메라를 켜고선 시동을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님이 아마 한 5분에서 10분 뒤면은 도착할 것 같으니까 이제 카메라를 켜고 저는 누워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아, 예, 들어오시죠. 없어요? 아니, 있는데, 조금 아파서 어머니한테 따로 전화 드린 건 것 같아요.
씨가 전화할 정도면 무슨... 네, 그렇게 신나게 아프진 않아요.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셨다가 우리가 매경물질로 취급을 하는 신규트라는 물질 같은 게 묻었어요. 네,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한 바이러스 같은 거? 네, 약간 바이러스성이에요. 바이러스성인데 옮긴다고요? 그 전염성이 세진 않은데 혹시나 몰라서 그러시니까 한번 보시죠. 일단 너무 놀라실까 봐. 아니 근데 이렇게 덮어놨어 그걸. 아우 그 어머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갖고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백신을 맞고 왔거든요. 약간 근데 왜 그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비오트라는 물질에 전염이 되셔갖고 약간 이렇게 좀 변형이 됐어요. 이 신비오트라는 물질이 약간 감염이 되면 이렇게 올라와서 막 변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혹시나 좀 흉할 수도 있는데 아시잖아요. 좀 올라와서 막 변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몸이 좀 표 같은 게 올라오고 그래서 바뀌셨는데 한 2, 3일 정도 있으면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지금은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이런 상태이시거든요? 깜짝이야. 어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시커먼 게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살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시커매요? 화상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약간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병 중에서 검어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보시게. 어머야 깜짝이야. 미쳤나 봐 정말. 뭐 하는 거냐고 새끼야. 이게 아픈 거야? 무슨 소리야.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아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계물질이 좀 묻어서요. 아이 연기자분이 어머니한테 겁먹으셔가지고 연기를 도중에 실패했어요. 왜 뒤집어 쓰고 있는 거냐고 이거를. 이번에 새로 나오는 영화인데 베놈이라고. 개놈? 주방 가 있던 것처럼 아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다 진짜 아픈 줄 알았잖아. 엄마 여기 이빨 봐 이거 진짜 이빨 진짜 같아 진짜 이빨로 한 거야 이거 진짜? 아니, 봐봐 가까이 보라니까 엄마야 깜짝이야 이 빨리 보러 가자 어? 빨리 보러 가자 아직 개봉 안 했어 헬로 It's me. Ta-da! 여기가 안 예쁘다. 아우 내 얼굴 안 봐. 그분들 다 도망갔어. 내 얼굴 안 보고. 누구야 이거? 이거 비타스 아니야? 비타스? 사람 피부가 깨끗해야 돼. 입만 닦았는데도 되게 계란 같네. 아 그거 좀 벗어. 아 진짜 반반 떨어지게 남이 가게서 그게 뭐야 이 새끼야. 반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들이 반반 떨어져? 그럼 그 분장은 마음에 드는데 네 얼굴이 반반 없어. Hello.